뚱떠지는 거를 잘 모르신 분들,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지가 일로 빠지면서 엄지가 일로 나와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강한 공을 던지시면 엄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절대 이거 아니고 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캐치볼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잡는 게 첫 번째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공 던지는 거를 잘 모르신 분들,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엄지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눌러요. 자, 이렇게 공 잡은 상태에서 엄지를 꾹 눌러주면 엄지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아구 이쪽, 이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위쪽에도 힘이 같이 들어가겠죠.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서 엄지가 일로 빠지면서 이렇게 눌리는 이런 식으로 스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엄지 손가락이 일로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회전을 못 주겠죠. 그럼 당연히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체인지업 보게 되면 엄지 손가락이 위로 올라와야지. 올라와 있는 이유가 있겠죠? 팔스윙은 빠른데 공은 좀 더 직구보다 느리게 가는 게 체인지업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엄지가 일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공을 던지고 싶으시면 엄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제도 보실 때, 손가락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이거 아니고, 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먹일 수 있게. 그리고 저 위쪽은 제일 기본적인 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캐치볼 하실 때 내가 공을 잘 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